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주 특별한 어항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특별하냐? 네, 그건 이유는요. 거북이랑 갓핏이라는 물고기랑 다 한 가족이 돼서 한 어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거북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공생하면서 같이 살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 지금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수영하면서 내려가는 친구들은요, 지금 열심히 앞쪽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레이저백 머스컷 터틀이고요. 저기 구석에 숨어있는 바닥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네로우 브릿지. 이 친구도 산악기로 유명한 친구예요. 네로우 브릿지가 있고요. 그 어항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스포티드 갓피시들이 있어요. 갓피시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북이가 있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네로우 브릿지 거북이가 한 마리 있고요. 이쪽은 다 머스컷 터틀이고, 레이저백 머스컷 터틀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종. 잘 안 보이시죠? 영상이. 요, 지금 이 표류하고 있는 거북이 육지에는 아메리칸 블랙 머드 터틀이 있어요. 웨스트 아메리칸 블랙 머드 터틀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어항에 지금 거북이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영하는 것도요, 아주 여유로워 보이고요. 물고기랑 있어도요, 물고기도 갓핏이도요, 아주 육식을 하는 물고기라서 그렇게 순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한 가족인지 아는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하는 물고기 비파도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저 친구들이 어항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우리 레이저백이나 네로우 브릿지나 아프리카 블랙머드 터틀이나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좀 특별한 어항이 하나 있었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네,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거북이 어항과 갓핏이 어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와, 엄청 멋지게 나오죠? 자, 저 물살을 뚫고 수영을 하고 있는 친구는 폴립테루스라는 물고기예요. 아주 고대어로 잘 알려진 친구죠.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살던 물고기. 자, 이렇게 고대어가 지금 폴립테루스가 네 마리 있는데요. 폴립도요, 너무 다양한 목표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네 마리가 있는데요. 세 마리는 비슷하고 한 마리만 저기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알비노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이 친구들도 이렇게 수영을 아주 여유롭게 하고 있답니다. 오, 물살을 뚫고 수영을 하니까 아주 멋져요. 잠깐 여러분들도 우리 폴립테루스의 수영을 보면서, 유영을 보면서 조금 감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죠? 옛날에는 저 앞 지느러미가 아마 발처럼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 완전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저게 지느러미로 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망둥어나 이런 아이들처럼 저게 발처럼
사용돼서 쟤네들이 육지에도 조금씩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요, 피부가 엄청 딱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갑옷 이런데 연구할 때, 갑옷을 연구할 때 사용됐다고 할 정도로 딱딱하대요. 그래서 아마 천적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폴리테루스 어항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금룡, 그 다음에 오스카 원종, 구라미, 아루아나 이렇게 살고 있는 어항을 한번 비춰드렸는데요. 구라미가 지금 한 30cm?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열 다툼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요 구라미가 7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3마리가 잠시 피신가 있는 상태예요. 서로 너무 좋아서 3마리는 지금 각각 개별 분리 어항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구라미 4마리, 오스카 2마리, 밑에 당연히 청소하는 비파들이 있고요. 위쪽으로 금룡 친구가, 아로하나 친구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옆 어항에 보시면 네, 옆 어항은 홍룡. 네, 우리 홍룡 지느러미가 살짝 다쳤네요. 자, 밑에는 인디언 라이프, 검은색 고기는 콜로소마. 그 다음 뒤쪽에 은색 반짝반짝 친구들은 레드가 아니고요, 레티니스. 그 다음 금룡 얼굴, 홍룡 얼굴 바로 밑에 보시면 저 친구가 세네갈. 그 다음에 아주 서열이 조금 밀리거나, 그래서 지금 구석에 숨어있는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어요. 짠! 다트니오도 있어요. 이렇게 대형어들이 밀집되어 있는 어항이고요. 어항 사이즈는 대충 감이 오시나요? 물고기들이 워낙 커서 어항이 좁아 보이지만 어항은 가로 길이가요, 1500cm가 되는 5자 어항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짠! 비에자와, 네, 비에자 친구들이 있는 어항이고요. 그냥 평화로워요, 이 어항은 항상.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무도 없죠? 저번에 제가 알랐던 영상 보여드렸죠. 그 알들을 계속 산란을 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어항 부분은 아이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왼쪽에서 지금 유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프론토사예요. 프론토사 중에서도 모바 친구들이고요. 블루블루한 이 블루빛이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이죠. 자, 보시면 떡하니, 청소하는 물고기가 떡하니 어항 청소를 위해서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항 친구들이었고요. 그 다음 또 새롭게 생긴, 네, 잉어 어항, 잉어 어항은 아니고요, 잉어 수영장이에요. 잉어 연못, 인공 연못 같은 거죠. 자, 잉어는 대략 한 100마리 조금 안 되게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개체 수들을 많아 보이진 않는데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어항 지금 물고기 밥 주는 체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아직은 훈련 중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밥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혈액무 친구들이 모여있는 어항이에요. 혈액무 친구들이 모여서 붉은빛을 비춰주니까 정말 예쁘죠. 이 친구들이 혈액무였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일러의 어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어항이 또 있답니다. 더 다양한 어항을 직접
오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